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디킴입니다. 오늘은 마이크에 대해서 간만에 마이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 여러분은 뭐 어떤 걸 구매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역시 마이크에 눈이 가더라고요. 이 제품은 이미 나온 지가 몇 년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해요. 요건 뭐냐면요. 줌에서 나온 H2 Next NEXT라고 해서 H2N 모델입니다. 예전에 요거보다 이전 모델이 하나 있었고요. H2라는 이전 모델이 있었고 줌의 H 시리즈는 H5, H4, H6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들이 이미 과거부터 다용도 녹음기로서 되게 유명한 시리즈고요. 저도 현장에서 H4를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뭐 게임 사운드 작업할 때 야외 소스를 딴다던가 실제로 축구 게임 같은 거 할 때 H4 들고 나가가지고 공 차는 소리 녹음하고 뭐 이런 데도 썼었어요. 근데 H2를 제가 왜 샀냐면 제가 지금 방송 녹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녹음기를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저 소니의 그 TX650 이런 미니 녹음기도 잘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런 제 라이브 때 주로 썼었던 일반적인 콘덴서 마이크도 써봤었고 이 딱풀 참 금지어입니다. 여러분 이 채널에서 딱풀은 저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요런 대안을 찾고 싶었어요. 이제 소니의 요런 조그만 소형 녹음기보다는 음질은 좋으면서 이렇게 좀 번거로움은 없앴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건을 찾다 보니까 요 H2가 눈에 굉장히 쏙 들어오더라고요. 요 H2가요 절대 저렴한 녹음기는 아닌데 요게 최근에 가격이 조금 싸게 나왔었어요. 아마존 같은 데에서 150불 밑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송료까지 해도 15만원 조금 넘는 가격에 샀던 것 같아요. 얘는 원래 이제 야외 같은 데 나가서 소스를 따기도 하고 뭐 스테레오 녹음을 하기도 하고 그런 용도로 이제 개발이 된 휴대용 녹음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고정 방송용으로 쓰기에는 스펙이 좀 넘쳐요. 얘는 얘 자체가 네 가지 타입의 마이크로 변신을 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 마이크 위쪽을 보시면 XY 모드가 있고요. MS 모드가 있고요. 2채널 모드가 있고 4채널 모드가 있습니다. XY는 뭐냐면 이렇게 교차해서 마이크를 놔서 이렇게 XY 녹음을 하는 거고요. MS는 뭐냐면 미드와 사이드로 나눠가지고 가운데와 양옆에 녹음을 따로 하는 그런 스테레오 녹음 방식입니다. 요거는 뭐 악기를 녹음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이걸 앞에다 놓고 뭐 기타를 쳐. 기타 녹음 같은 거는 모노로 잘 하지 않아요. 마이크를 최소한 두 개 놓고 이렇게 뭐 스테레오 녹음합니다. 피아노 녹음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도. 악기 녹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노로 녹음을 하게 되면 요 가운데서 딱 나오거나 아니면 요쪽에서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밖에 해줄 수가 없으니까 스테레오 녹음을 많이 하거든요. 뭐 기타든 피아노든 어쿠스틱 악기들은 스테레오 녹음을 많이 하는데요. 그럴 때 요 XY나 MS 모드를 골라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 설명해 보면은 요 줌 H2N의 그 XY 모드는 90도 각도, MS 모드는요 중심 미들은 요 가운데 30도, 전체로는 150도를 커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드가 소리가 조금 달라요. 그거는 이제 상황에 맞게 골라 쓰시면 되고요. 2채널, 4채널은 이거는 서라운드 모드를 얘기하는 건데 요 마이크 주변으로 뭐 어떤 서라운드를 녹음할지 뭐 그런 거를 결정하는 그런 두 가지 서라운드 녹음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안에 들어가 보면 메뉴는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켠 기본 상태고요. 요 위에 다이얼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주면 지금은 MS 모드로 돼 있죠? 반대로 돌리면 이제 XY 모드로 바뀌었죠? 위에를 돌려가지고 요거는 마이크 모드를 세팅을 하고 앞에 매우 커다랗게 녹음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요 녹음 버튼 누르면 녹음이 되고 심플하죠? 다시 누르면 스톱 되고 그리고 옆에 플레이 버튼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음질은 굉장히 그지 같지만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내가 무슨 얘기를 녹음했나 이런 걸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제가 이 마이크를 선택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녹음에만 사용을 한 게 아니라 얘를 USB로 연결해 가지고 USB 마이크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점 때문에 제가 얘를 샀어요. 제가 라이브 때 막 그 믹서도 세팅을 하고 마이크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뭐 볼륨 조절하고 이런 게 너무 귀찮았던 거예요. 라이브 때 좀 더 간편한 세팅이 뭐가 없을까? 그게 웹캠에 달려있는 마이크를 쓰자니 음질도 너무 거지 같고 거리감도 너무 멀고 해가지고 얘를 USB로 컴퓨터에 연결을 하면 얘가 USB 마이크로 작동을 하는데 음질도 나쁘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용하겠다 싶어가지고 얘를 사게 됐습니다. 얘는 라이브 때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게 됐습니다. 일단 여기 옆에 USB 포트가 있어요. USB 포트가 있어가지고 USB 포트로
그 컴퓨터에 꼽게 되면 화면에 물어봅니다. 스토리지 모드로 쓸 거냐? 아니면 인터페이스 모드로 쓸 거냐? 라고 하는데, 스토리지 모드는 뭐냐면, 얘 안에 녹음된 파일들을, 이제 편집용으로 꺼내갈 수 있게, 얘를 마치 이제 USB 카드 리더기처럼 사용을 하게 되는 모드고요. 인터페이스 모드는 뭐냐면, 얘가 일종의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입출력을 담당하는 인터페이스가 돼가지고, 마이크가 달린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얘를 꽂아서 인터페이스 모드로 연결을 하게 되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인 뭐 X스플릿 같은 곳에, 마이크 선택을 얘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얘로 녹음 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방송으로 송출이 되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 라이브 때, 한번 방송에 써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구동하는 마이크잖아요. 뒤에 뚜껑을 열면 이렇게 이제 AA 배터리 두 개를 넣는 AA 배터리 두 개로 구동하는 마이크예요. 이 자꾸 레코딩 기능도 있고 뭐 마이크 모드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한데 가격은 저렴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이제 일반적인 콘덴서 마이크보다는 음질이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지금 근데 요 소니 녹음기랑 비교 테스트는 안 해봤네요. 오늘은 해봐야 되겠다. 마이크 테스트. 지금 소니 녹음기로 들어가고 있는 소리와 동시에 줌 녹음기로 들어가고 있는 소리를 바꿔서 번갈아 가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니 녹음기 소리는 이렇습니다. 테스트. 하나, 둘, 마이크, 안녕하세요. 네. 줌 녹음기로 들어가는 소리는 이렇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줌 녹음기 소리가 더 나은지, 소니 녹음기 소리가 나은지는 저도 편집을 할 때 들어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은 모르니까 편집할 때 들어보고 앞으로 방송에 어떤 녹음기를 쓸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편의성에서는 소니 녹음기는 이렇게 옷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그 위치 선정이 항상 좀 애매해요. 어떤 옷은 목에다 이렇게 꽂으면 목이 막 이렇게 늘어나 버리는 그런 약한 옷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그렇고 제 목 밑에 놓다 보니까 제가 고개를 뭐 이렇게 한다든가 저렇게 한다든가 숙인다든가 이렇게 든다든가 이런 경우에 따라서 소리가 좀 많이 들쭉날쭉한 거를 좀 느끼고는 있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제 앞에 이렇게 딱 놓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든 뭐 제가 좀 고개를 뭐 들든 낮추든 뭐 그 차이는 별로 느낄 수 없을 것 같지요. 대신에 참 이 줌 마이크는 스테레오에 좀 예민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왼쪽에서 얘기를 하냐 오른쪽에서 얘기를 하냐 이런 거는 좀 차이가 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결국은 편집할 때 모노로 합쳐버리면 되는 거니까 뭐 그 부분은 별로 신경 쓰이진 않아요. 요즘은 이제 1인 방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제 방송에도 그런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요거를 방송에 쓸만한지 추천할 수 있는지 뭐 여쭤보신다면 다용도로 쓰실 분한테 좀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 요 마이크는. 예를 들어서 저처럼 뭐 야외에 나가가지고 뭐 사운드 소스 같은 거 자연의 소리 뭐 이런 것도 녹음할 일이 있으시다면 이건 굉장히 가격 대비 굉장히 쓸만한 물건이 될 것 같고요. 방송용 마이크로만 생각을 한다 하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요 마이크 밑에 구멍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삼각대를 꽂으라고 있는 구멍인데 이렇게 삼각대를 꽂아요. 삼각대를 꽂으면 삼각대로 세워가지고 마이크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구멍이요. 마이크 스탠드 나사 구멍하고는 또 안 맞습니다. 카메라 삼각대 구멍과 마이크 스탠드 구멍은 사이즈가 달라요. 구멍 사이즈를 좀 더 카메라 용품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나? 예, 카메라 사이즈의 그 구멍을 내놨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이 마이크의 제품군은 과연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아쉬운 점이었고. 그리고 이 마이크가 조금, 뭐랄까, 뒤쪽에서 들어오는 소리에까지 좀 예민해요. 저는 여기가 작업실이어서 이 뒤편으로부터 오는 그런 반사되는 소리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일반적인 가정집이나 뭐 아니면은 사무실 뭐 이런 곳에서 이 마이크를 사용을 하면 공간감이 꼭 느껴지게 녹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어떤 분은 이제 공간감이 있는 걸 더 원하시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 취향은 좀 목소리를 녹음할 때는 딱 목소리만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수음각이 딱 좁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저는 만약에 그래서 좀 아쉽다면 리플렉션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반향들을 막아주는 리플렉션 필터라는 제품들을 또 파는데요. 그걸 이렇게 마이크 뒤에다 놓게 되면 지금 제가 손으로 한번 막아볼게요. 손으로만 막아도 지금 이렇게 막았을 때와
막지 않았을 때의 소리가 좀 다를 겁니다. 이렇게 막았을 때와 하나 둘 막았습니다. 막았을 때와 막지 않았을 때의 소리가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리플렉션 필터를 이렇게 뒤에 대주면 확실히 그런 잡소리들이 들어오는 걸좀 막아줄 수 있는데 이 마이크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마이크가 좀 환경음 같은 거를 녹음하기 위해서 원래 나왔던 마이크라서 그런지 그런 이제 뒷부분의 소리라든가 뭐 다른 주변 소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XY 모드로 놓든 뭐 MS 모드로 놓든 조금 공통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방송용으로 마이크를 쓸때 약간 제약을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들어요. 뭐 물론 이제 뭐 잡음 같은 거좀 나더라도 뭐 뒤에서 뭐 웅성웅성 소리가 나든 뭐 이렇게 뭐 컴퓨터 팬 소리가 나든 뭐 이런 게 별로 신경 안 쓰이시는 분들은 별로 상관없어요. 저같이 이제 근데 좀 이렇게 좀병 있는 사람들은 결벽병 뭐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계속 신경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때 저왜 컴퓨터 팬이 돌아가지고 이게 소리가 그런 분들은 좀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는 그런 마이크이기도 합니다. 아, 녹음은 참 SD카드를 꼽습니다. 마이크로 SD가 아니라 일반 SD카드를 꼽게 돼 있는데요. 녹음이 이제 MP3로도 되기 때문에 뭐 적은 용량으로도 오랜 기간 녹음을 할수 있고요. 배터리도 짧지 않게 가는 것 같아요. 저 이거 처음 사가지고 배터리 꽂고 뭐 방송도 하고 뭐 이렇게 현재까지 녹음도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한 칸도 닳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배터리는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는 것 같고, 아, USB 전원도 지원합니다. 컴퓨터에 꽂아서 인터페이스로 사용할 때는 USB 전원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무조건 다 끼워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용량이 작긴 하지만 2기가짜리 SD카드도 하나 같이 들어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기가짜리 기본 카드 꽂고도 MP3로 녹음하면 한참 녹음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사가지고 뭐 다른 액세서리 안 사셔도 될것 같고, 저같이 뭐 이런 미니 삼각대라든가 이런 거 연결해가지고 위치 같은 거 잡아주시면 그러면 이제 유용하게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기존의 그 라이브 세팅이 조금 여러모로 이제 귀찮았던 점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걸로 이제 USB 마이크 연결을 해가지고 라이브를 계속 진행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바로 옆에 마이크 입력 볼륨을 조절하는 요 다이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볼륨이 작아요? 올려줄 수 있고 뭐 이런 간단한 조작이 제 눈앞에서 손앞에 바로 가능하다는 게좀 라이브 할때 굉장히 유용한 장점이 될 것도 같고, 마이크 본체에 또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꽂을 수 있는 바로 구멍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꽂고 제가 들으면서 현재 마이크로 나가고 있는 소리 상태가 어떠한가 체크를 할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라이브 하기에 적합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줌 H2N 마이크 소개를 해봤는데요. 마이크 겸 녹음기 소개를 해봤는데요. 이 제품이 사실 뭐 기능도 심플하고 그냥 누르면 녹음되고 뭐 한번 누르면 꺼지는 그런 심플한 녹음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들어가자면 안에 들어가면 뭐 컴프레서 세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크게 뭐 그런 부분까지는 안 건드리고 그냥 심플하게 사용을 해도 되는 제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제품을 굳이 이제 컴퓨터로 녹음해도 되고 뭐 다른 뭐 대안들이 있는데도 이렇게 간편한 제품을 쓰는 이유는 간편하게 쓰고 싶은 니즈가 또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제품은 이 심플함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좋은 장비들 많이 있는데도 이런 제품을 또 사는 이유는 이 간편함이 주는 장점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요거는 저처럼 여러 용도로 사용하실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마이크고요. 나가서 뭐 자연의 소리도 좀 녹음하고 뭐 다른 소스들도 녹음하고 뭐 서라운드 녹음도 해보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을 해보실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는 녹음기이자 마이크고요. 아, 그리고 정말 이 마이크의 성능을 제대로 이 마이크가 갖고 있는 성능을 100%로 활용할 수 있는 케이스는 이런 목소리 녹음보다는 악기 녹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타나 뭐 이런 거 녹음을 할때 쓰시면 이 마이크를 정말 제대로 쓰시는 겁니다. 이 마이크는 그런 걸할때 최상의 마이크로 디자인된 마이크예요. 근데 사실 뭐 기타를 녹음하시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스테레오 마이크니까 2인 방송을 할때 같은 때좀 장점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어요. 두 사람 가운데 이렇게
요 마이크를 놓고요. 이렇게 왼쪽 사람 얘기하고 오른쪽 사람 얘기하고 하는 거를 조금 분리해서 녹음을 할수 있으니까 요한 대로 두 대분의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저도 항상 이제 쇼핑 중독 영태형 촬영할 때는 마이크를 양쪽에 두 대를 놓고 해요. 세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마이크 하나로는 세 사람을 다 커버할 수가 없거든요. 양 끝에 있는 사람 소리는 잘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두 개를 사람들 사이사이에 이렇게 놓고 녹음을 해서 두 채널을 믹스해 가지고 내보내는데, 아무튼 저도 쓰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또 장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당장 쓴 150불 정도의 이 돈을 얼마나 가치 있게 제가 쓰느냐를 따져봤을 때, 저한테는 이제 라이브 세팅을 간편하게 해준 그런 가치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마이크가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제가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때 구매를 했던 H2N, 줌의 H2N 마이크 겸 녹음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고요. 이거 외에도 제가 계속 뭐 방송 세팅에 대한 테스트는 뭐 여러 가지로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제가 뭐 여러분 이런 분들 계셨어요. 저 따라서 샀는데 막 자꾸 다른 거로 바꾸고 한다. 저는 지금 계속 1인 방송에 대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계속 거듭하고 좀더 나은 게 뭐가 있을까 계속 찾고 있는 중이어서 계속 장비를 기변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세상에 완벽한 장비가 어디 있습니까? 찾다 보면 뭐 이런 요 마이크는 뭐 이런 장점이 있고 다른 건또 어떤 다른 장점이 있고 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좀더 나은 게 뭐가 있을까 찾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뭐 좋은 정보 있으면 댓글로 서로 나누도록 하고요. 저도 사실 뭐 모든 제품군에 대해서 뭐 빠삭하게 뭐다잘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알려주시는 정보도 저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오늘 영상도 유용해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알림도 켜놔주세요. 그리고 매주 있는 제 라이브에도 꼭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소통하는 재미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라이브에 부득이하게 참여를 못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은 모두 읽고 있으니까 댓글로 여러분 저와 소통해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DK였습니다. 감사합니다.